우리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아이를 낳으실 의향이 있는지. 안녕하세요. 저는 빌리 고라고요. 한국어를 한국어하고 한국어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유튜버입니다. 혹시 과거로 돌아가신다면 그래도 아이를 낳으실 건지 질문이. 한 명 정도 그래도 낳을 것 같아요.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낳을 것 같아요. 돈 결혼만 하려고 해도 그것도 엄청나게 비싸니까 그거 결혼도 하고 전세도 내고 애까지 낳아야 되면은 내 생각 아마 부자가 아닌 이상 못 낳을 것 같아요. 애는 그냥 머니핏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보세요. 안녕하세요. 6학년 13살 김솔이라고 합니다. 아니요, 혼자 살고 싶어요. 남편 귀찮을 것 같아요. 낳기 싫어요. 아플 것 같아요. 무서워요. 금전적으로 힘들지 않을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13살 엄유빈이라고 합니다. 네, 저는 완전 있어요.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. 아니요.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. 우리 결혼할 때도 우리 네. 어렸을 때는 야 사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해요. 네. 서로 둘이 좋으면 네. 하나부터 숟가락 두 개만 있어도 결혼한다고 하잖아. 네.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.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아는 거야. 인구가 그 나라의 힘이라는 거를 네. 안목 기다리기 힘들다고 애를 안 낳는다? 그거는 말이 안 돼. 애 없는 가정들 나는 끝까지 가는 건 거의 못 봤어요. 이기적이기도 하고요. 애 안 난다고 애 낳은 사람보다 잘 자는 사람 많지 않아요. 결혼은 페널티라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. 我是 라이즈 타이완의 그 아이스. 네. 하이. 하이. 아, 我 22岁. 네. 是会啦. 是会想结婚的. 也会啦. 我觉得应该是因为年轻人没有钱可以养孩子，所以就比较不愿意生这样子。 我叫郭博弈，这是我们的小朋友第二个，生孩子还是会想要想久一点，要想清楚才会做这个决定。没有生孩子的话，我们就会过一个更不一样的人生，更快乐。但是我觉得两个都有各自的好处，没有。 特别哪个好或哪个不好这样子，对。저 이름이 김희성입니다. 저 63세입니다. 자녀 셋이에요. 딸 둘, 아들 하나. 근데 요즘은 이제 자기 편한 주위로 살라고 하다 보니까 자식을 안 낳는데 네. 무조건 둘 정도는 기본적으로 낳아야 되지 않나. 아니면 최소한 한 명이라도 그 고생을 감수하고 나면은 나중에 그만큼 또 보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젊은 여러분들 무조건 아이를 낳으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꼭 하나씩이라도 낳길 바랍니다. 여자친구랑 데이트 왔습니다. 일단 카메라 보시고 여자친구 장점 세 가지 먼저 봐보세요. 귀엽고요. 어리고요. 이뻐요. 잘생기고 귀엽고 몸이 좋아요. 만약에 좀 소득 상황이 좀 경제 상황이 좀 자유로워진다면 낳고 싶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. 1억은 벌어야 되지 연봉에 부동산 가격이 높으니까 좀 잘 정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까지 있는다면 그게 큰 부담이 되니까. 그렇죠. 그래야죠. 뭐 다 해야 되니까 뭐. 왜 대가 끊기면 또 안 되잖아요.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? 팍팍한 세상 먹기 살기 힘드니까 돈 벌기도 힘들고. 안으면서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70대 할머니입니다. 딸만 둘이에요. 나 손주를 제가 키우고 있어요. 친정 부모나 시댁에서 좀 손을 빌려서라도 자녀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키워주고 있어요. 나라를 위해서도 좀 자녀를 많이들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노후에도 그렇고 애들 자라는 게 너무 예뻐서 제일 큰 효도가 아기를 낳아서 저한테 안겨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1700년 정도 되면은 대한민국 없어진다 네.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